내가 지금 무슨 생각한 줄 아냐? 연애하고 싶다. 남은 시간 오늘 어땠는지나 노가리 까면서 보내자. 연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 랄프야, 리얼돌 로켓 배송 시켜라. 어차피 지금 바이크 탈 생각밖에 없지? 요즘 기술력도 좋은데 리얼돌이나 하나 사라니까. 아, 왜? 왜 리얼돌 왜 사? 우리가 있잖아, 오빠. 코트야, 연애 같은 죄악 처먹은 소리 하지 말고 뭐라도 해라. 아, 연애하고 싶어. 나 연애해도 돼? 진짜로. 여자보다 바이크를 사랑해라. 여자를 멀리해라. 혼자 살다 가거라. 방송만 보거라. 시입세야. 해도 되냐고. 여자를 사귀어도 돼? 돼 안 돼? 그것만 말해. 마음대로 해. 호순이도 괜찮아? 오빠 연애해도 돼 이제? 네가 우리 때문에 안 하는 거였냐? 이모 늦자고 없는 질문이지. 쉐? 쉐? 안 돼? 왜 안 돼? 먼지가 맘만 먹으면 사귈지 안 해, 비응신. 형 지금 누구 있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 연애해도 돼. 근데 몰래 좀 하지 마라. 논란 없이 우리 앞에서 키스해라. 그러니까 나 그러려고 지금 하는 거야. 어떤 정신머리 막강 미칠년이 너랑 연애를 하냐? 나중에 만약에 내 여자친구 생기면 욕하지 마. 어? 이미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 색이 또 있나 본데? 취입벌 색이야. 몰래 사귀다 걸릴 것 같으니 강본에 케찹 빼지. 노노노노노노. 그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있네. 키우 왜 봐봐. 왜 내가 너 연애하면 바이크는 부수거나 팔어라. 연애 취미 둘 다 하면 방송 집중 어떻게 할라 하노. 뭔 소리야. 봐봐. 이번엔 얼마나 있다가 올 건데. 봐봐. 그러니까 미설주 이게 여사님 아니십니까? 내가 연애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 근데 이유는 확실한 건 정상적인 여자는 아닐 듯. 에이,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말고. 봐봐. 내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욕하겠냐? 미실체 말 안 해줬다고 형 여친이 우리 욕하겠지. 네가 구라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어떻게 믿냐, 전과도 있는 놈이. 전과는 없어. 미안한데 내가 잘났단 건 아닌데 전과는 없어. 깨끗해. 도의적으로는 정가가 있지만 실제 정가는 없다. 비서람의 시방년아. 코트가 만날 만한 여자가 파고에 녹할련밖에 없는데. 저 얼굴이랑 어떻게 연애하냐? 코수나 가능하냐? 시벌 것. 여친 속임 전과 시벌 때나 말해야 하냐? 시입세야. 자, 들어봐봐. 그 여자친구를 내가 지금 없는 건 맞아. 없는데 이제 앞으로 연애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야
여러분들도 행복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썸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미리 여러분들한테 좀 밑밥을 깔아놓는 거야. 나중에 갑자기 느닷없이 공개해버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난 나만 행복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그죠? 나는 고트콤 보고 싶어. 대가리 쳐 맞는 거 보고 싶어. 그 내가 방송 쉬는 날 보면은. 야 이게 시발 년 아전데 해. 알겠으니까 전화 데이트 하라고. 아니 아니 내가 그리고 쉬는 날 보면은 항상 바이크 타고 다니고 그랬잖아. 선물 해준 그분 맞지? 아니 아니야 걔는 완전 너 연애하든 말든 저 또 관심 없다. 태우나 휴방만 하지 마라. 그니까 네가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하다고? 그래서 행복하면 우린 너한테만 존나 엄격한데 쉬이 보라. 뭐죠? 어? 의자에서 바람 빠진 소리네. 의자가 좀 에어가 좀 푹신푹신하네. 공개 연애 해지마 뭔 꿀 보려고. 봐봐 봐봐 내가 지금 집할 생각하는 김치년 만나지 말고 진짜 널 좋아해주는 여자 만나라 시발 새기야. 그래 아무튼 한국이었으니까 연애하지 마라 비진다 시벌놈아. 방금이었다고. 시발도지만 편하게 지속 편하게 살려야지. 그러다 사고치고 그러던 놈이 계속 아니라려 하네. 이 무슨 개소리야? 앞으로 사고 안 칠 건데? 날프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태훈아? 아무튼 내가 앞으로 좀 연애를 좀 하겠습니다. 하고 싶네요. 남이 하는 연애나 봐 망상 싸지 말고. 알겠죠? 방구 소리 처지기네. 지원하고 웅장한 거의 오늘 9시 방종각이네. 만난 여자면 인정할게. 아이 상상하지 말고 지금 없어. 지금 없고 앞으로 생길 수도 있으니까. 백트는 이 색이 물고기들을 가날려고 이삭 소리하는 거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언제 방송하기 싫어하였나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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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예,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예. 약속이 6시가 온다고. 아, 근데 진짜로 많이 느끼긴 해. 진짜 연애가 하고 싶다, 요즘. 바이크 타니까 바이크 뒤에 태울 사람이 필요하겠어. 그래서 내가 연애하고 싶다고 한 거야. 부럽더라고. 발이 나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뒤에 여자친구 태우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니까. 와 멘토리 덕분에 깨어났다. 18렘 음지 수장한테 선동될 건. 니은 미흡즈 코순이 전화 데이트 기억이야. 아니야 구석에서 처먹고 방구나 끼고 나가면 바이크만 타는 놈이 어깨 여자를 만나냐.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쌉소리하는 시간은 방송 시간에서 논했지. 7시까지 해라 시이거라. 무슨 소리야. 빨가냐 고맙다. 랄프나 태워요. 진짜 하고 싶어 연애. 여자친구 사귀면 바접한 다음에 시이 발려나 이색이 역시 하나 허락해주니까 또 여러 개. 나 그거 컨텐츠로 하고 싶어서 그래. 바이크 타러 다니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근데 아직 시기상조다. 법적 문제 해결하고 다시 얘기하자. 아 그거는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거고 이제 바이크 타고 다니면서 이제 좀 놀러 다니면은 같이 좀 다니고 싶다.
그것도 그걸 영상으로 남기고 싶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뒤에 태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냐? 알지. 아니까 하는 얘기고. 그러고 싶다. 라는 얘기야. 관심 없어? 여러분 마지막 컨텐츠 동방고끼리 남이에 웃겨주는 채팅 일기입니다. 그만해. 물고기 게임? 아 물고기 게임 원해? 그걸 내일 할 거야. 물고기 게임을. 여자는 바이크 뒤에 타는 거 싫어한다. 면상에 먼지 끼고 머리 쳐돌려서. 해봐야 알지. 그걸 영상으로 남기냐 태훈아. 어차피 걔같이 헤어져서 비공개할 거면서. 걔같이 안 헤어지면 되지. 너 바이크 타면 자리 없는데 시리 벌려나. 물고기는 내일 하자. 아직 시청자에겐 15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나 이 15분은 여러분들이랑 속마음 얘기하고 싶어. 속마음 토크. 우리가 서로 간에 오늘 방송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하고 이런 것도 좋잖아. 잔잔하니 좋다. 속마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응? 속마음 얘기 좀 하자. 다들 고민 있어? 혹시 다들 고민 있는 사람? 속마음 나오잖아. 거짓 토크 집어치워 시내로 가자. 네 300개 잘 받았다고 얘기했잖아, 띵터라. 그런 건 일기장에나 적고 웃음 내놔. 28색이야. 자, 우리 고민 있는 사람. 넌 뭔 시기팔 소통을 오늘 몇 차례나 하는 거냐? 나 너네랑 소통하고 싶어. 진짜로. 나락단 좀 닥치라 시기팔. 주둥아리 닫고 물고기 밥이나 먹이러 가자고. 아이 그 물고기 게임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은 우리 진짜. 영병단에 죽여버릴까? 야 참 왜 이럴까? 야, 잘 배운다. 아주 잘. 왜 이래? 왜 이래? 나 여러분들이랑 가까워지고 싶고 얘기 좀 나누고 싶어. 우리 왜 태훈이가 방송만 바라보는지 생각하면서 방송 보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고민인데 해결법 좀. 아니 방송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지. 대표님 이러면 7시간 방송이 의미가 있나요? 대놓고 잔머리 굴리는 거 어쩜 이리 귀엽지. 자 봐봐. 우리가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시벌 어제 방송 열심히 할 테니 휴강 하루 더 한다고 그러더니 다음 날이 이러냐? 좋을 같네. 왜 그래? 15분밖에 안 남았어. 15분 동안 게임을 어떻게 해? 15분 동안 게임을 어떻게 해? 그건 말이 안 돼. 왜 이 억지를 부려? 아닌 건 아닌 거야. 너 왜 빡이냐 아까부터 씨발. 그럼 더 채팅창에 해. 야 이 씨발 이런 글이 웃겨가지고. 나한테? 나한테 하는 거 아닐 거야. 어떤 친구가 나한테 이 씨빨려나라고 욕했니? 너무해 너. 왜 그러니 나에게. 이 씨빨려나. 오늘 네가 처맞은 거밖에 안 보여줬잖아. 그래서 멘탈 회복을 좀 하겠어. 왜 애들한테 화내 씨빨려나. 이시 빨려나. 오늘 바이크 탈 거냐? 다시 자야 되는데 굿나잇 키스해줘. 이 시간에 잔다고? 보내줘라. 반 한 번을 곱게 보내주지를 않네. 그래 나 오늘 물고기 게임 안 해준다고 시빨려니래. 아흐 수준 시빨 기윽 기윽 기윽.
그래, 그건 하지 말자. 어차피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 20분밖에 안 남은 안 남았던 상황인데 여기서 무슨 물고기 게임을 해봤자 얼마나 재미를 주겠어. 물고기 게임은 1시간 이상 플레이해야 재미가 나옵니다. 그 물고기 게임 다음에도 준비되는 게임들이 많아. 하다 보면 재밌는 게임도 많이 나올 거야. 그리고 나는 저 방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랑 방종하면 봐줄게. 54321시 빨려나 1시간 추가. 와, 불안 붙여. 같이 담배나 하나 피우고 방종하자 태훈아. 그럼 이거 어떠냐 태훈아. 10분 까줄 테니깐 베네밀라이더 지금 켜서 2시간만 하자. 솔깃하지? 지금 길이 좀 젖어 있을걸요? 지금 비와? 어제 비가 왔잖아요. 노면 어때? 여기 제가 사륜왕으로 가고 있습니다.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말랐대. 니는 내가 진짜 증오하고 저주해줄게. 18 육고기면아 똥가시 똥가시 똥가시. 자연스레 연장방송 해주면 극락인데 왜 다른 극락만 쳐간 후? 그러면은 헬멧이 지하에 있거든? 강화집이나 가자. 태훈아 베네미나이다. 지금 몇 도야 밖에? 영상? 어차피 6시에 갈 거지? 그치? 맞지? 영상 8도입니다. 가방종 할 거지? 지금 영상 그치? 8도밖에 안 돼? 맞지? 8도에 체감도 6도야. 아니면 여러분 10분 동안 뭐 전화 데이트 할까? 그게 나? 오케이. 전화 데이트 가자. 어, 카톡 로그인해. 카톡을 해야 돼? 네. 카톡 말고 너 혼자 초콜릿 먹냐? 네. 나도 하나 줘라. 아니 전화 데이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 전화 데이트 어떻게 해요? 저거 번호 까자 그냥. 예? 저 번호 까자. 아니 방송을 뭐 전화 오고 나 불영상 봐야 돼. 방해 금지하면 되잖아. 님 불영상 올려주세요.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 예. 근데 까는 거 좀 에바인 것 같습니다. 폰번호 까는 게? 네. 너무 에바예요 이거는. 다들 그렇게 전화 데이트 하던데. 보이스톡을 합시다. 공인용을 까고 한다고요? 응.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 평소 쉴 때 좀 이런 거 좀 해놔. 아, 근데 그 번호 파는 데 없어요. 알아봐야지. 070살 수가 없어요. 하이 집화할 이걸 안 나가네. 10분 전대하고 강화집이 나가자. 보이스톡 하시죠. 보이스톡? 네. 로그인 해봐. 그럼 개맛있네. 합니다. 어, 안 돼요. 마이딩 방송할 때 전화기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근데 방해금장 되긴 하는데. 맛있다 이거. 이거 더블 클릭하면 돼. 로그아웃 저거 눌러서. 어 있습니까 로그아웃이? 감 있으면 남정네들 전화 걸지 마라. 전대에 안 한다. 오 그래. 아니 뭐 있지 이거? 있을걸 여기? 여기 있잖아. 비번 압니다. 이게 내 카톡이야? 네. 요거 지리네. 요건데 아이디에서 방송용 폰 하나만 해줘라. 받는 거로만 해줘. 지금 됐어. 지금 했어. 전화 데이트 하자. 그 카톡 아이디 코트 6974입니다. 요로 보내주세요. 코트 6974? 네. COAT 6974.
잠깐만. COAT 6974. 오케이. 검색이 안 되지 또? 어? 변경할게. 6974 때문에 안 되나 봐요. 아, 6974라는 것 때문에? 네. 오케이, 아이디 변경한대. 좀만 기다려봐. 전대 간만 해보자. 아이디 저급하네. 랄프가 만든 거야. 5분? 아니야, 더 할 거야. 방송 더 해도 돼. 아니 뭐 꼭 6시에 꺼야 된다는 그런 거 있어? 없잖아. 시간이 좀 걸린다 봐요. 아이디 바꾸는데? 아이디 코트거든요. COAT, COAT. 아이디 코트? 예. COAT, COAT. 맞아? 예. 어디 볼까? 아이디가 여러분들 COAT, COAT래. 아 근데 이거 왜 안 나오? 이거 왜 이렇게 돼? 아 정말. 너도 나락갈 일 있냐? 갑자기 왜 이래? 왜? 뭐가 어때서? 어? 온다. 오죠. 어. 그죠. 그것 때문이었네. 야 이거 좀 해줘 봐봐. 아 이거 아이디 나오는 거 이거 저. 이거 좀 해줘 봐봐. 이게 이거 왜 이렇게 잠겨져 있는 거야? COAT 첫 남는 거 있으면 하나만 나한테 파세요. 어이? 됐네. 보톡 받자. 전화 줘봐. 요걸 받으면 되죠, 방송으로. 아니, 이걸로 할래. 그걸로요? 손으로 컨트롤 할래. 먼저 오신 분? 일단 나 이거 끌게. 스피커? 방송 끄세요. 아, 남자잖아. 네. 남자를 왜 봤니? 아, 100개!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꺼져.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아, 왜요? 아, 꺼져. 왜 이래? 이거 좋다. 이거 전화 오는 거. 계속 거부할 거야. 계속 보내면은 차단해 버릴 거야. 전화 주세요. 네. 어떤 미팅년이 네 방송을 아침부터 보냐? 볼 수 있어. 아예 남자들 자꾸 이거 김영주 차단. 형통이 차단. 이 새끼 차단해 줄게. 형통이. 이 새끼가. 차단한다. 자, 하지 마세요. 자, 남자들 정보. 자, 대형 차단. 자, 하지 마. 뒤지게 만든다 그러다가. 자, 차단한다. 하지 마라. 전화 소리 만땅으로 키워볼게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보필이당 불러줘. 형통이 족 같은 새끼라고 차단. 차단.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이씨 차단. 아 진짜. 뭐 차단 컨텐츠인가요 이거? 아니 저기. 받지를 마니까 푸사가 여성분이 아니면 받지를 마세요. 아, 여자애들 있는데 여자애들은 왜 자꾸 이런 것만 보내? 형이 걸어요 이 사람한테.
걸어? 예. 아니, 안 돼, 안 돼. 아, 거는 건 너무 창피해. 예? 전화가 와야지. 어. 남자는 팬도 아니라고, 계려나. 야, 우리 소통할 때 많잖아. 어. 역전하는 좀 그렇지. 어. 어허. 박지민이 너 자꾸 너. 어? 여자. 어? 여자다. 여잔데 내가. 아이고. 박지민이? 그래. 내 전화를 걸겠어. 자, 어디서 봐봐. 통화해볼게. 타노스는 누구야? 어떤 미치광이 새끼야. 카톡 아이디가 타노스가 뭐니? 뒤질래? 남자면 1,000원이라도 주고 말 걸어야지. 어, 실명 거론. 여보세요? 어, 아이고. 지민이도 차단. 오빠라고.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저 내가 그걸 안 했었어. 아니, 저기로 하지 말고 전화로 해보세요, 전화. 이니? 와, 뭐야, 이거? 차단합니다. 아, 여보세요? 어? 점이 여자였네?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방송 소리 좀 꺼주세요. 아, 네, 껐어요. 아, 씨발, 너 남자잖아, 개새끼야. 저 여잔데. 아, 맞아요? 네.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남자가 여자 목소리 흉내낸 줄 알았어요.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아, 저 인천 사는데. 예예예. 예. 29살이에요. 아, 29살? 네. 아, 나 진짜 나 요즘 나 고민 있어서 그러는데 나 자존감이 개 떨어졌어요. 아니, 나 원래는 방송 복귀하기 전까지는 자존감이 그렇게 막 떨어지진 않았는데 방송 복귀하고 나니까 너무 까여가지고 그런지 막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시청자들한테 막 자꾸 욕어도 처먹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 그렇게 본인이 봤을 때 그렇게 별로예요? 아니요, 뭐 엄청 별로는 아닌데. 살만 좀 빼면은 또. 어. 아니, 그 살이 거슬. 아니, 본인은 카톡 프사도 안 해놓고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저 이거 방송 때문에 내린 거죠. 아, 난 방송에서 공개 안 하고 폰으로만 봐요. 아, 진짜요? 예. 아, 근데 저 괜찮, 전 좋아하는데. 전 9년째 보고 있는데 거의. 아, 진짜요? 어, 되게 오래 봤구나. 네. 뭐 무슨 일 하세요? 저 지금 학교 다녀요. 29인데? 대학원생? 네. 아. 아니, 대학원 아니고 대학 학사 뭐 과정 받고 이런 건가? 아니, 아예 그냥 여성분 이세기 살 생각 없고. 아예 29인데 대학교를 신입으로 들어갔어요? 네, 좀 다른 거 하려고 들어갔어요. 어, 너무 늦지 않았나? 야, 어떻게. 구라지, 구라 같은데? 그지? 아, 진짜요? 아, 진짜요? 그럼 대학교 시험 봐서 들어간 거예요? 아, 시험은 아니고, 그냥 어. 그, 스무 살 때 졸업했는데, 대학교 성적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걸로 들어갔어요. 뭐 하려고요? 저는 그 보건 쪽에서 하려고. 아, 그럼 그동안은 뭐 했는데요? 너무 29이면은 이제서야 뭔가 자기 진로를 정한다는 게 존나게 놀았어요? 아, 논 건 아닌데 그냥 좀 너무 그 뭐라 해야 되지? 잘 안 풀렸어요, 인생이? 아, 좀 별로 직업이 별로 좋지 않았어가지고. 어떤 직업이었는데요? 저 간호조무사 했었는데. 아, 간호조무사 했었는데. 네. 별로여서 그냥 전문직 하려고. 아,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려고 하는 거구만. 네, 그쵸. 방송. 야, 완전 멋있다. 대박이다. 근데 굉장히 멋있네요, 그거는. 아, 진짜요? 아, 그쵸. 아, 그쵸. 왜냐면 조무사를 몇 년 동안 하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뭐 저 조무사가 이제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좀 더 스펙을 올려볼까 하는 마음에서 29인데도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지금 자기 스펙을 쌓겠다라는 건데 굉장히 생각이 박힌 그런 개념 있는 여자네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이런 여자를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봐요.
우울했었는데 엄청. 왜 우울했어요? 아 너무 늦은 나이에 간 거 같은 느낌도. 아 그런 때가 어딨어요. 보통은 그 나이 되면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이제 그냥 아 뭔가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자생을 하기에는 내 스스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좀 세상이 빡세고 내가 그렇게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씨 남자 하나 잘 물어야겠다 솔직히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다 하죠. 네 그래서 그냥 자기 가꾸는데 자기 관리에만 완전 몰빵해갖고 남자 하나 잘 물어서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굉장히 그걸 하려고 한다는 게 아주 보기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본인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남자 하나 잘 물어야겠다 이런 생각? 아 그냥 뭐 남자가 거의 아니야. 아 남자한테 그렇게 뭐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네. 제가 그냥 능력을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능력 있는 여자들은 있잖아요. 네. 남자에 연연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골라서 만나더만. 골라서 연한 남들만 이렇게 야무지게 만나더라고요. 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아주 뭐 존중하고 멋있네. 네. 당신 잘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팬이에요 저. 그래요. 제가 복귀하기 전에랑 복귀하고 나서의 지금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별 차이 없는데 겉 모습만 조금 개념 있는 척하고 모든 게 척척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알겠어요. 아무튼 저 응원할게요. 응원하고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나중에 성공해서 그냥 남자를 거느리고 사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좋잖아. 좋잖아 여러분들. 예. 전화하세요. 예. 전화 야무지게 걸세요. 예. 이니님 자존감 떨어지지 마세요. 저 맨날 봐요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걸어 드릴게요. 네. 해주고 기대하는 시팬들지련. 여보세요? 아 목소리 좀 너무 작은데 좀 크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너무 애새끼 너무 애새끼 소리가 나서요. 아 이제 됐다. 왜 죄송한데 왜 빡이에요? 네? 왜 빡이에요? 족같게. 아 좋아서요? 네. 몇 살이세요? 26. 아 어디 사시는데요? 저는 경남이요. 경상남도? 경상남도면은 저기 뭐야 그 뭐 부산 뭐 이런 데 아니에요? 대구 같은데? 근데 사투리 1도 안 쓰네? 아니요, 저 써요. 아, 쓰는데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원래 이렇게 쓰는데. 이건 사투리가 아니잖아요. 아, 사투리 안 심하죠. 이제 약간 나온다. 어디 사는데요? 대구? 대구요. 대구. 대프리카 아닙니까? 아, 100개! 네, 얘기해요. 얘기해요. 맨날 방송 보거든요. 맨날 요즘 챙겨봐요? 네, 제가 챙겨보는데 전대할 때만큼 텐션 최고조네. 자존감 잃지 말고 방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너무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하니? 제가 진짜 예전부터 쭉 조용히 봐왔는데 저는 뭐 나쁜 일 생겨도 항상 오빠 편이거든요. 어머 나 진짜 나 너무 감동이다. 그러니까 뒤에서 응원하는 팬들 있으니까 힘내고 방송해 주세요. 그래 고마워. 네. 아 또 100개 우리 화살 저기가 나이다 나이다
너무 고맙습니다. 봐봐, 지금 이 시간에도 전화가 온다니까? 난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나 여러분들 너무 까이고 오늘 그래가지고 사실 너무 좀 그랬었거든? 기분이? 어, 완전 오빠 저 띵터리도 항상 오빠 편이에요. 거짓 감동이라도 해주세요. 시벌 쇠쇠버거 쇠똑 돼지려나. 자, 전화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해주세요. 우리가 말하면 듣는 채도 않으면서 뭔 개소리야? 이가시나 무슨 쌉소리야 너? 여보세요? 네, 아이고 이거 솔직히 이거 잠깐만요. 저 100개 터졌어요. 아 우리 살초기가 잠깐만 고추들 조금만 있어봐봐. 나 지금 너무 오랜만에 코순이랑 대화하는 거니까 조금만 참아줘. 예, 일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죠 방금 그 비웃는 듯한 웃음은? 아 아니요 안 비웃었어요. 되게 이쁘게 생기셨는데 본인 아, 얼굴이에요? 네 뭐라고요? 본인 사진인가요? 네 제 사진이죠. 와 진짜 이쁘시다. 몇 살이세요? 28이시고 어 실례지만 어디 살고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서울 살고 지금 일 그만둔 지 한 달 차 된 백수예요. 어? 백수예요? 네. 와 그럼 시간이 되게 많겠다. 그쵸. 지금 일 구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많죠. 아 일을 지금 구하고 있고 한 달 지금 한 달 딱 놀았는데 계속 네. 놀고 싶지 않아요? 네. 그쵸? 솔직히 이게 굉장히 솔직하네. 사람은 일을 하기 싫어하고 놀고 싶죠. 그럼요. 네. 그렇구나. 그럼 저기 뭐야 뭐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집에서 담배를 좀 해서 시작을 못 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미술을 전공했거든요. 아. 제발 남자여, 지펄 돼지 타투이스트 하는 거 좋겠네. 네, 그쪽을 좀 생각 많이 했었는데 옛날부터 어. 집에서 담배가 너무 심해서 아예 못 하고 있어요. 아, 그쵸. 아무래도 이제 그 좀 이제 속된 말로 뭐 뜨쟁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그런 건데 부모님이 이제 반대를 해갖고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나한테 그러면은 한 번 가르쳐주자. 나한테 취집 올래? 아니 지금 이거 누가 시켜가지고 미안합니다. 예 장난이에요 장난. 자 이런 거 안 할게요. 아무튼 저 뭐 방송 근데 늦은 시간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 이게 백수인데 뭐 하루를 어떻게 보내요? 아, 저는 일 그만두고는 사실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오 나도 그래서 이제 밤에 방송을 보다가 이제 계속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아 진짜로? 아직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방송 보다가 자요. 아 존나 열심히 하겠다. 야 이렇게 또 보는 코순이들이 있구나. 나 지금 열심히 할게요. 코순이 봐요. 네, 네 열심히 할게. 나 솔직히 다 남잔들만 보는 줄 알았어요. 아 채팅은 잘 안 치긴 하는데 아. 열심히 봐. 그래요. 본인 뭐 남자친구는 없어요? 네, 저는 없어요. 왜 언제 헤어졌어요? 저 1월 초에 헤어졌는데. 지금 한 2개월 정도 솔로로 지냈네요. 네, 그렇죠. 뭐 헤어진 사유가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번에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8시까지 방송했는데 몇 살이었는데요? 오빠? 그분이 36이었어요. 나랑 동갑이네. 네. 네네. 근데 뭐 좀 그 세대 차이 이런 거 느꼈나요? 아니 세대 차이는 오히려 저는 안 느꼈는데 네. 약간 맨날 그 가르치려고 하는 게 너무 아 존나 극혐이지. 어? 막 존나 극혐이지고 막 야 오빠가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맞는 거지 이러면서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그 아주 그 오만함 정말 역겹거든요. 나이 먹으면 더 그래요 남자들. 오빠가 그래 그거 그게 싫어서 헤어졌어요. 잘했어 얼마 안 사귀었겠네요?
아, 그건 뭐 사귄 것도 아니지. 이상할 정도로. 잘 됐네요. 아무튼 뭐 저기 그러면 저 뭐야 뭐 연애 같은 경우는 사실 저 본인이 워낙 좀 외모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사진빨인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외모가 워낙 괜찮으니까 아무래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좀 이제 오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쵸. 남자들한테 먼저 이렇게 그 대시가 오는 편이 많죠. 네. 근데 이제 뭐랄까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냥 그걸 이렇게 누가 찔러본다고 다 맞아, 호락호락하게.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뭐, 어차피, 이제 나이도 좀 있고, 어? 좀 이제 제대로 된. 사랑의 끝은 사실 결혼 아니에요? 뭐, 그, 더 잘 맞으면은, 그대로 쭉 가는 거죠. 그니까, 그런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이제는 좀, 그런 연애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가벼운.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주 괜찮네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저는 사실 전 진짜 키나 뭐 외적인 건 정말 안 보는데. 에이 지랄하지 마요. 진짜. 에이 개지랄하지 마요. 에이 그 씨발 적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너무 심취했어요. 아니 솔직히 한 말로 아 외모 안 보는 여자가 어딨어. 아니 그 봤을 때 아 이 새끼랑 도저히 뽀뽀도 못하겠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는 이제 있죠. 와 얘는 생긴 게 진짜 도저히 내가 진짜 타액을 섞고 싶지 않다.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나에게 헌신적이어도 사실 그런 부분은 따로 있는 거거든요. 마음의 방이. 네 그거 정도만 아니면 솔직히 그렇게 따지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키는 이제 그래도 적당히 컸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있어요. 그래도 170 초중반 때는 됐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굉장히 허들이 좀 낮으시네. 네, 저는 집 주변에서도 눈 낮다고 많이 얘기해요. 그럼 좀 좋은 남자 좀 소개시켜달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되지 않아요? 아, 제가 소개받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자만추를 추구하는구나. 170 초반인데. 아, 좋다. 그러면 저기 뭐야, 그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분 같은 경우는 뭐 어디서 만났어요? 어떻게 알고? 제가 일하던 곳에 같은 직장에서 일했어요. 그렇게 만나는 게 또 개꿀인데. 나이가 저랑 동갑인 게 좀 걸리네요. 아, 왜 걸리시는 거예요? 아, 그냥 왜요? 족 같아요? 아니요, 좋은데요. 아, 좋아요? 아, 네, 제가 솔직히 저도 솔직히 좋네요. 그런 건 있어요. 네. 여자가 너무 멍청하면은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너무 모르고 너무 모질이 같으면 옆에 속 터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런 마음은 좀 있죠. 없지 않아 있죠.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극혐한다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좀 약간 좀 그런 게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네. 그래요. 아무튼간에 저 뭐야 일 구하고 타투이스트 하고 싶고 막 그렇게 한데. 아, 참 그 백수인 게 저는 참 그쪽이 마음에 드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왜냐면 난 진짜 시간 많이 나는 여자가 제일 좋긴 하거든요. 네. 시간이 많이 나면 아무래도 좀 프리하잖아요. 만나는 시간, 데이트하는 그런 거. 바이크 탄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솔직히 네. 적당히 즐길 만큼 자기가 조절하면서 탈 수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그거에 빠져서 사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 아버지가 바이크를 타셨어서. 아 진짜로? 거절당했습니다. 네, 40대 초반까지 다녔거든요. 되게 오래 타고 저도 뒤에 많이 타고 다녔는데 왜 갑자기 샥수 어필을 하는 중이죠 형? 그것 때문에 그렇게 썩 기억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랬구만. 혹시 그 네. 이제 앞으로 일을 구하시면서 네네. 좀 적적하거나 뭔가 오늘 저와의 통화가 약간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었다면 네.
나중에 별풍선 한번 쏘면서 네. 예, 그 저기 뭐야 말씀 좀 해주세요 저한테. 저는 아 뭐 저기 뭐야 그 저 그때 통화했던 고순인데 예예 그 전화를 한번 하고 나니까 그 좀 마음에 좀 남더라. 어? 저기 저 뭐야 어 저한테 그 좀 그 얘기를 해주시면은 예 제가 연락처를 좀 드릴게요. 전화 통화 어떻게 해요? 어? 그럼 지금 이 카톡으로 주시면 안 돼요? 아 진짜로요? 네. 와 그 저 혹시 본인 키가 어떻게 돼요 근데? 저 60이요. 160? 네. 아 근데 진짜 저 얼굴 제가 잠깐 봤는데도 너무 이쁘셔갖고 아, 다시 한번 볼게요. 방송에서는 절대 공개 안 합니다. 아 네. 네. 잠깐만요. 야 리얼이용 쥐집 게이득이네. 그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아 그럼 제가 이제 이걸로 얘기할까요? 얘기해 괜찮아요. 아 근데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아 그쵸. 네 그분도 들어본 적 있고. 새로 지옥 영차 시즌이 시작합니다. 신 땡땡. 아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얼핏 그게 딱 떠올라가지고 제가 진짜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아 뭐 누군지 다 아시네요. 네네네네. 아 진짜 이쁘시고 네. 아 근데 어떻게 이런 분이 어떻게 내 방송 본다고 하니까 제가 진짜 오늘 자존감 뿜뿜이네요. 나 앞으로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고 아무리 이제 남자 시청자들이 나한테 그저 뭐야 내려치기하고 후려치기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그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게요. 아 너무 통화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아 네 재밌어요 진짜. 파이팅 하세요. 진짜 번호 남겨요? 어 네 그러니까 선생님 방송용으로 하시는 말씀인 거 아니면 진짜 맡겨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방송 끝나고 네 연락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하세요. 네. 야 뭐냐? 어 너무 이쁘다. 어디? 잭독 내지려나 일어나서 인증해 얼른. 잠깐만. 이 색이 신났네. 이 정도로 행복하라고는 안 했는데. 야. 방종각 잡혔노 키우. 아니 프사는 못 믿지. 근데. 또야? 또 정치를 개월 못 보는. 아니 그건 아니고. 선생님 콩콩질 잘하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솔직하게 말할게 얘들아. 이 개새끼는 방종 시간 철저하게 지키더니 염이 새려나 나가 죽어. 나 솔직하게 말할게. 내가 박은 귀신이다 조심해. 내가 어제 그냥 느닷없이 코순이랑 얘기를 하게 됐잖아. 전자 잠깐만 소리 꺼놓을게. 그 새벽에 자기 전에 그냥 누워가지고 이제 공허하게 있는데 또 그게 오는 거야. 뭐가 오냐? 바이크 타고 싶은 거야. 근데 비 오고 그러니까 타기도 그렇고 뭔가 내가 이렇게 그런 그 뭐 여러 가지 욕구가 있잖아 인간이. 근데 그런 욕구를 잠재워주는 게 바이크였거든 나한테는. 안 믿기겠지만. 그래서 13시간씩 타고 미친놈처럼 다니는 거야 그렇게. 바이크 타면 다 충족돼가지고 다 필요 없거든. 근데 어제 못 탔는데 거기다가 느닷없이 새벽에 코순이한테 무슨 저 뭐야 뭐 운동기구 같은 거 요만한 뭐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막 접었다 폈다 하는 뭐 그런 거 이상한 거 족 같은 거 선물 받았는데 누구냐 어 뭐 오빠 잘 쓰세요 오빠? 너 여자야? 네 이렇게 하고 잠깐 얘기도 나누고 하니까 어 뭔가 나도 이제 좀 연애를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어제 걔가 그 불씨를 붙인 거야. 예 어제 걔가 불씨를 붙였어.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나도 모르게 어 연애 한번 해보고 싶네 이런 생각을 든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넌 여자를 가볍게 만난다 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만나봤니?
나는 무조건 5개월 이상 만났어요. 거진. 물론 적게 만나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래서 좀 바이크 타면서 바이크 타는 것도 좀 이해해주고 같이 바이크 타고 다니면서 맛집도 다니고 데이트를 그렇게 좀 하고 싶은 거야. 여자친구 얼굴 공개 안 하고 여자친구 그냥 하이바만 쓰고 둘이서 그냥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같이 하이바로 얘기하는 거지. 세나로. 그러면서 같이 음악 듣고. 그게 내 로망이거든. 그걸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자자자. 아 맞다니까. 홍투데이 가서 가보라고 제발 억대하지 말고. 어. 근데 너 전형적인 오빠 춤이잖아. 안 하면 되지. 존중해주고 안 하면 되지. 아직은 아니야. 제발 존슨 진정시켜둬. 아니 고추가 서서 그런 게 절대 아니야. 나 고추 안 서. 예? 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성욕 그냥 진짜 단순하게 성욕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형의 존슨은 우리 거야. 어. 형 고추 안 서? 응 안 서. 또 방송 이용해서 여자 만나는 건 진짜 나락이다 알지? 같이 바이크 타면 뒤에 탄 여자는 못 잡고 있냐? 허리에 손도 못 들어오는데 커브 돌다 나자빠진 딘 시입새야. 야 태훈아 시답잖은 소리 할 거면 꺼져라. 그럼 연애한 한지 오래됐으니까 물고기 게임에서 교미 연습하자. 마음이 두 마리 잘 키우면 연애 허락할게. 형님 제가 학고인데 채팅창 여자 캐릭터 보면 저도 풀바라는데 메이저인 형님이 보면 에이셋 이해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다면 플라토닉을 지금 갈망하는 건가요 고트군? 그렇지. 화살초기가 너무 잘 알고 있네. 플라토닉 하면 되지. 어, 난 진짜 마음이 외롭다니까. 여친 생겨도 멘토리 통과시는 꼭 해. 줘. 안 해. 줘. 마음이 외롭다니까. 마음이. 네가 지금 연애할 때야? 방송이나 집중이나 지읒 떨지 말고. 하... 네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마음이 외로워서 그래. 플라토닉 같은 소리 안에 테크토닉 뺨 따고 갈겨버릴까? 아? 지랄하고 코트 형 들고 있는 효자 손으로 쳐버리기 전에 육갑 그만 떠십시오. 형이 뭐라든 응원할 거야. 여자 만나 근데 조심만 하자고 알지? 자 내가 조심해야 될 게 뭐야 그러면. 바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그러면 저 내가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해? 낑기는 소리 그만하고 베네민 라이더 가자. 기분도 좋은데. 아 마방 안 가요. 리얼돌 하나 보내드릴 테니 지랄 그만하시. 뒷담 안 해요. 형 그럼 코순이랑 잘 되면 여소 좀 해줘. 녹취. 녹취는 여러분 녹취 당할 짓을 안 하면 돼. 예? 녹취 당할 짓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지 조심 입 조심 녹취 조심. 유방돼지려나. 찢어버리기 전에 그만 이야기해라. 이번엔 네가 하라고? 아니 진짜 색독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배난 만난 다음에 아니 근데 연애하면 바접한 다음에 시기 빨려나. 왜 또 말 바꿔? 해질래? 사건 터질 일이 없는데? 여,
여자가 바이크 타보고 오빠 이건 안 되겠어 하면 헤어질 거야? 그건 아니지. 알지 형만 봐라 공허하지? 나를 좋아하면은 존중해 주겠지. 그니까 물고기 게임하자. 나를 존중하면은 좋아해 주겠지. 내가 개 같은 게 뭐냐면 괜히 이 형 그 일 때문에 여자 만날 때 눈치 보고 그러니까 좀 안타깝다 싶으래. 이번엔 반말할게요. 경험자로서 이야기해 줄게. 결혼해라. 태훈아 결혼하면 색독 없어진다 경험담이다. 나 서 나 죽이려고 하지 마. 아빠다. 날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태훈아 어지라니깐 이런 상황이 사실 이분이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저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남겼어요. 핸드폰에서 예. 손 내려. 시발려나 아직 주지 말고. 번호 안 줬어. 번호 아직 안 줬어. 번호 안 줬는데 이런 상황이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번호를 안 주고 이 사람도 그냥 방송으로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괜찮으면은 내가 번호를 주는 것도 좋지 않아요? 응 지랄마 줄 거잖아 기웃기웃. 아니 내가 주면은 얘가 폭로하면 내가 줬대. 그러니까 나는 이거 일치시켜야 된다고. 구라가 입에 배었네. 어 난 절대로 그 저기 전화데이트 하면서 번호 따가지고 저 따로 연락하고 그 지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진짜로. 그 전대녀와 한 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팬을 만나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한석규 하고 자아빠졌네. 그러면은 여자 팬 비율이 많아져서 낮추려고 또 시동 거는 거냐 태훈아? 그래 여자. 그러면 AI 인공지능 스피커 아리아 한번 써라. 요즘 독거 노인분들 많이 쓰더라. 이 유방돼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연애했냐? 그만 좀 해라. 22년 3월 14일 06시 30분 전화번호 안 줬다고 말했음매. 어 진짜 번호 안 줬어. 번호 안 줬어. 경함도라. 함도 마 함주라 함주. 아 계속 결제하게 만드네 시. 아 걔랑 연락하고 합체하고 경혼하라고. 그럼 넌 색도 없어진다. 빨리 합체하고 결혼하고 마음이 만들어라. 자 잠깐만 여러분 내가 그러면은 지랄하고 있네. 김치국 오지게 마시고 있네. 퐁퐁남 윤대유. 나는 퐁퐁남이 될 생각이 없어. 여자 만나는 건 상관없다. 다만 팬을 만나게 되면 너의 명예나 돈 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거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니? 복귀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발정 나가지고 팬 만나려고 하는 게 이게 맞냐? 정신 차려라. 본분을 잊지 마라. 방송을 내가 여자 만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왜 팬이냐고. 그럼 팬만 아니면 되는 거야? 맞는데? 리얼돌은 안 돼? 팬만 아니면 돼? 근데 얘들아 팬 만나지 말라 그러면 얘도 거 노인으로 죽으라는 거야. 얘가 일반 여자를 으케 만나노. 둘 중 하나만 해라. 연애냐 바이크냐. 바이크. 지금은. 그럼 나 어디서 만나? 나 소개 좀 시켜주라 그러면은. 어. 근데 팬 말고 여팬 말고 일반인 만나본 적 있음? 방송하고 나서는 한 번도 없는데. 야 고순아 봤지? 지빨 이색이 바로 바이크 골랐다. 번호 줘도 개무시해라.
거짓말이지 오히려. 복귀한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지금 형 영상 보는 게 하루 낙이야. 사려줘. 자 일단은 방송 보는데 뭐 한 달 됐는데 뭐 이런 얘기는. 한 달 만에 여자 얘기가 아갈로 나오냐? 성 나갈 것 같다. 꿀멍아 잠깐만. 내가 방송을 내가 방송을 열심히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우리끼리 만날 수밖에 없다. 일단 너 자신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좋은 여자를 만나지. 좋은 얘기다. 나 좋은 사람 아니야 지금? 야, 민심 따라라. 안경에 자물쇠 걸기 전에.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알았어. 연락 안 할게. 담배 피자. 좋은 사람 아니냐고? 너 정도면 아까 도프온 고풍당당 만나야지. 형 애초에 곱박이들 앞에서 말 꺼낸 게 잘못이야. 기웃 기웃. 안 할게. 방송 보고도 연락 안 해. 만나봐. 지금 한시가 급하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애들이 걱정 많이 하네. 뭘 100%해. 뒤에서 그렇게 안 해요. 좋아 잘 됐다. 진짜 가뜩이나 바이크 취미 빠지고 게을러서 방송 안 하는데 퍽이나 하겠다. 쉬는 날만 만나겠지. 하지 말라고는 안 했다. 할 거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라. 쥐집할 고순이만 이 세기 건드려라. 형은 사랑을 몰라. 너네는 사랑을 알고? 근데 솔직히 코트콩 마렵긴 하다. 세훈아 번호 주자 그냥. 서운해. 너네는 알아? 진짜 걱정돼서 그래. 바부검이 몸매에 나락 타이틀 있는데 팬이면 사랑 쪽으론 진심 같지 않아서 이 유방돼지려나. 그냥 조용히 뒤에서 만나라. 방종하고 독해라. 아니야 나 이제 방송 외적으로 태훈아, 그렇게 안 만나고 싶어. 끝나 아쉬워서 어쩌냐? 그럼 강화집이나 가자. 바이크 방송 콜? 에휴 씨벌. 방송하고 달라. 알았어. 왜 아픈 상처에 꼬무룩을 뿌리십니까? 에휴. 그래 아직은 아니다. 좀 더 지나고 만나라. 방송에 더 집중해. 우리가 있으니깐 괜찮을 거야. 돼지녀나. 방송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비치님. 봄도 되고 나이가 있으니 격해지는 건 아는데 시기가 아니잖아. 한 달이다 한 달. 방송 끄고 해. 시이바라. 팬들 BTS 디온다. 알았다. 애휴먼 사랑이냐. 음지 할렘 방송 답게 물고기나 비우자. 물고기나 하자. 시이발려나. 형을 응원하지만 여자는 아직 아니야. 다시는 우리 형 징역 보내는 기집이 있으면 그 기집은 코팬들의 쇠방망이 맛을 보게 될 것이다. 33이다. 어린애들은 내가 편한 대로 조종되는 듯 식다가도 항상 통수 치더라. 형도 형급에 맞는 여자를 만나라. 알았다. 차라리 바이크 공모회에서 알게 된 좋은 사람이면 더 믿음이 절대 가겠다. 바이크판에 있는 여자들은 아이 내 얘기 안 할게.
방송 끝나고 시원하게 용두질 한 사발이 갈겨라 그냥. 우리 태훈이가 많이 적적한가 보구나. 방종하면 달달이 한번 잡아라. 팩트 말해줄게. 지금 너한테 다가오는 여자는 코인 정보로 돈 버는 것보단 바이크 사고로 인해 부부 상속제로 돈 버는 게 훨씬 빠르다고 노리는 여자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 연락한다고 바로 사귀는 것도 아닌데 연락 은하게 하자 애들아. 아휴 됐어. 하지 말라니까 안 할게. 오나호르 선물해드릴 의향 있습니다 대장님. 코트야 근데 의외로 저분이 너 정신 차리게 해줄 수도 있어. 비둘리지 말고 만나서 합체하고 나음이도 보자. 어 방구 계속 나오네. 네. 코트야 인심 썼다. 오늘 한번 갔다 와라. 하지마. 배우 추천해줘? 아무리 봐도 발정기 같은데. 그만해. 알았어 안 할게. 도킹 한 번만 시원하게 하자 형. 아니지 이발 아빠 이번 아니지 한 달 됐는데 벌써 색도 쿨탐 돌았어? 그리고 자꾸 나 찾지 말아시 이발. 코트 입에서 플라토닉 나온 거 보고 10분 동안 되잡고 빠겠다. 수염이 또 자랐다. 진짜 방송 천재네. 요품을 멈출 수가 없어. 마약 같아. 신예예파. 아. 와 근데 형 진심인가 보네. 자 그러면 그래도 오늘 통화한 것만으로도 마음을 좀 진정을 시키고 예 방 나 이제 슬슬 바이크 방송 기자 강화집에 가서 대장 스시랑 잭스나 하러 가자. 형님 저 새끼 존나 웃기네. 야 너 너 일 없냐? 야 생각해보니까 오늘 월요일 아니야? 이 씨발 월요일에 3,000명 이 개새끼들 니네 진짜 뭐 일 안 할 생각이냐? 니 진짜 백수야 니네? 진동기구 아니고? 아 니네 진짜 백수야? 꼭 여자만 만날 필요 있냐? 이참에 게이 되는 거 어떠냐? 와 진짜로? 다들 일하는 거 준비하고 있는 거겠지. 4시간 후 막창 구우러 갑니다. 이 약 물고 본 다음 3초에 한 번씩 졸면서 일해. 그니까 우리 할렘단한테 잘해라. 알았어. 남자는 새로운 여자한테 끌리는 법이다. 야 들아 그만 냅둬. 우리 반 프리랜서 3,000명이야 형. 아 진짜로? 지랄마 요품 쏠라면 개같이 일해야지. 이 유방돼지 형아 네가 백수하람의 지방봉쇄 비웃기야. 알았다. 팬가이 고맙습니다. 왜 또 상처에 아픈 소금을 뿌리십니까? 개백수인데 뭐 어쩌라고? 꼬아? 싸우자는 거야 뭐야 시골 새기야? 형 전에 말한 마츠모토 이치카 비슷한 배우 추천해줄게. 소중히 확인해라. 그래 야 나 배우나 추천해줘라. 그러면은 시원하게 오늘 한 발 뽑고 자야겠다. 아이 개같은 거. 그래 마츠모토 이치카 같은 그런 배우 좀 추천해줘봐. 빠이오미 같은. 그래서 오늘 물 빼러 가는 게 정배임? 순간단이 정배임? 손장난이 정배야. 저는 제 백수 인생이 쪽팔리지 않아요. 만족해요. 기만하지 마세요. 진짜 한 발 빼면 모든 생각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 형. 맞아 현자가 그래서 오는 거지. 이분 얼굴 한 번만 다시 볼게. 모바일
댓글로 넘어가자. 태훈아 얼른. 야, 오늘 눈치껏 잠깐 나가서 놀다 와라 오늘만. 남자 코박이들도 인생 상담해줘요. 다음에 하자 너는. 리으리움 기윽기윽 땡길 때 선 따로 고민하면 돈 굳었다는 생각에 행복하게 잠듬. 어차피 달칠 건데 그분 얼굴 봐서 뭐하냐 비응신세기야. 남자가 가오가 있지 사진 그만 봐라. 알겠어. 생각 고맙습니다. 다시 나락가는 꼬라지 못 본다. 인천 마방 실장 예약해 놓을게. 맛. 뽀또 한 번 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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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잘 자 다들. 잠깐만. 대자 시옷. 방종하기 전에 내가 이것만 물어봐도 돼? 아이시팔 좋은 말로 하니까 말을 안 듣네요. 지팔 일어나라고. 강아지 가자고. 날씨 어때 랄프야? 이시키와 미호 2002년생 신인이고 랭킹 4위다. 무조건 봐라. 바로 싼다 그냥. 팔도 그대로입니다. 아니 저기 밖에 좀 봐봐. 나 좀 안개 많이 꼈어? 죽은 거 오후 1시부터 비가 잡혀있는데 말이지요. 오후 1시 전까지는 들어오지 집에. 예. 코트 이상 영은 불가 가능한 여자다 코박이들아. 억지로 부탁 말한다. 유방돼지 영화 16시간 뒤에 보자. 약간 그 여성분을 소개팅 시켜주는 건 어때 우리한테 말이야? 그건 아니야. 그럼 만약에 내가 방종했는데 이 여성분한테 나한테 이제 그 카톡이 오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 카톡으로 오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연락해도 돼? 그렇게 하는 건 연락해도 돼? 안 돼? 돼? 안 돼? 돼? 안 돼? 아 그건 해도 돼? 자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2불년 시그널 보내네. 알아서의 이윤신여가. 어 나 갈게. 네 나한테 취지 볼 거냐고 물어보고 만나라. 경의 18. 아 내가 먼저는 안 할게. 어. 이세동년아 갈게. 빠잉.